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저에게 회사 이름, 회사명을 의뢰한 건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문답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를 통해서 이런 정도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걸 좀 알리고자 합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기 사업이 맞는지 알고 싶은데요. 자, 이게 지금 1982년생입니다. 40세입니다. 전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화로 봅니다. 화. 근데 사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업할 때 내가 업종, 어느 업종을 하느냐, 자기 업종과 분명히 맞아야 합니다. 맞아야만이 흔한 말로 나에게 주어진 천직을 손을 댈때 대박을 치고 또 크게 성공을 거두는 것이고, 천직이 아닌 경우는 도중 하차하거나 큰 재물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분야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가?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알고 또그 부분을 참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주가 전기 사업을 하려고 한다. 화에 관계된 것. 병화를 갖고 있습니다. 병화, 일간 화를 갖고 태어났어요. 여기도 화고, 여기도 화고, 화를 갖고 태어났고, 여기에 정화가 있고, 여기도 화가 있고, 여기도 화가 있습니다. 정화가 있습니다. 화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전기에 관계된 부분을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차라리 화가 있으면 차라리 여기가 술시에 있든지, 예마저 술시든지, 이런 경우는 사주가 종격으로 흘러가서 전체가 다 화니까 그런 경우는 화에 관계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신이란 글자가 하나가 옥의 티로 갇혀 있어서 전개에 관계된 부분은 원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주 대운상으로 지금 40세인데 지금 32세에서 30, 42세의 경술대운에 있고 42세에서 52세 신해. 그 다음에 52세, 62세 임자, 특히 42세에서 52세 신해 대운에서는 오행상 금과 수에 관계된 거니까 이때는 전기에 관계된 부분도 충분히 손을 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속에 정화는 이 사주에서 전기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손을 댈수 있는 분야라 저는 자신 있게 그래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는 사주에서 정확하게 손댈 수 있는 분야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신 있게 치고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한번요. 언제쯤 그럼 최고의 운이 들어올까요? 자, 사주에서 언제 운이 좋은 운이 들어오냐? 그 부분은 이 사주는 굉장히 신강합니다. 사주가 화와 토의 기운 자체가 강해요. 화와 토가 기운이 강하니까 당연히 얘들은 금과 수가 들어오기를 찾습니다. 신왕, 제왕, 신왕, 재성과 관성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강하기 때문에 금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당기를 쓰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금과 수의 기운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42세에서 52세가 신금, 금이고, 해, 수의 기운이니까 42세에서 52세가 대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2세에서 52세는 인생에서 신이 이 사주에게 준 가장 중요한 기회다. 기회니까 한번 치고 나가라. 이때는 여러 가지 잡음을 좀안 주겠다는 거죠. 좋은 것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승승장구 한번 힘을 주겠다는 것이고, 52세에서 60세에는 임자 대운, 얘는 이 병호하고 양인과 양인의 기운의 좌우상충 병임 극을 받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때는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이 자리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절반의 성공이죠.
사업적인 부분은 괜찮지만 다른 부분은 좀 우여곡절을 겪는다. 그러나 42세에서 52세 신의 대운은 우여곡절이 없다. 괜찮다. 근데 경술대운은 뭐냐? 경술대운은 괴강살이죠. 그 다음에 이 사주가 건조한 기운이고 강렬한 화해 기운이 있는데 또다시 술기운이 들어오니까 이 32세, 42세는 우여곡절,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 뇌가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골이 패인다는 걸 이야기죠. 돈을 버는데 골패이고 문서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다. 우환도 많이 겪는 시기다. 시련을 겪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회를 주니까 이 시기만큼은 정말 한번 본인에게 본인이 하늘이 준 기회다. 그리고 마음껏 해는 연마니까 동서남북 움직이면서 큰 일을 재물을 취하는 해로 찾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최고의 운이다.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세니까 내년 41세 그 다음에 42세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게 운의 흐름을 타게 된다. 그리고 이 신이 돌면서 이 하나 경쟁자들을 좀 잡아주니까 그래도 좀 사주가 좀 치고 나가는데 좀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최고 좋은 거니까 42세부터 땡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배우자 자리에 이제 백호대살이 있는데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떤지 궁금하고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자, 배우자 자리에 백호대살을 갖고 있어요.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자리가 태어난 일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백호대살을 갖고 있어요. 백호대살이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런 작용이 적용이 되느냐? 그럼 모든 사람이 백호대살을 쓰면 이런 악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백호대살은 이 사주에서 배우자 자리에 백호대살을 갖고 있는데 이 사주가 신강해요. 근데 경술에서 술 자체가 들어와서 이럴 때는 32세, 40세에서는 배우자 운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기만 좀 잘 넘겨라. 41세부터는 그 부분이 좀 많이 해제가 되고 괜찮다. 그러나 이때는 이 32세, 42세는 배우자 자리에 백호대살이 그대로 좀 적용이 됩니다. 힘들어요. 우여곡절 겪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 하면은 결혼 문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요. 결혼 안 했다면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백호대살은 32세에서 41세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 혹시 배우자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내 탓이요 해야 합니다. 아, 내 탓이요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 면에서 예를 좀 부드럽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 탓이 아니라 내 탓에서 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나 42세부터는 이때는 많이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마음껏 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올해 하반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자 이런 사주가 하반기 들어오면 올해 신축년이겠죠. 신축년. 자, 신축년이 들어왔습니다. 신축년. 얘가 들어오면서 병화를 잡죠. 축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에서는 축술매치겠죠. 근데 이 축이 들어오는 것은 이 사주에서는 뭐냐? 축은 한 겨울을 상징해 줍니다. 한 겨울. 한 겨울이고 12월 달이에요. 음력 12월 달. 춥고 냉하죠. 근데 얘가 여러 가지 지금 화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문서를 잡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병화가 축이 들어오니까 문서를 잡고 시도를 한다. 그것은 잘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42세에서 운의 흐름이 대운의 흐름이 좋게 들어오는데 42세 되기 전 현재 40세 신축년에는 이 사주가 문서를 잡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그 문서 과정에서 골치는 아프다. 그러나 괜찮다. 해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신축년 지금 하반기에서 들으면 갑오 을사 을사 병오 정미, 무신, 기유, 병술, 신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달 자체에서 여기서 보면 양력으로 이 사주가 8월달 이후 8월달 조금 지나면서 8월 한 중순
유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주가 서서히 운세 흐름이 조금씩 스타트 괜찮으니까 양력으로 8월 중순부터 서서히 한번 치고 나갈 생각을 하라. 그러나 7월 달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골치가 아플 것이다. 양력. 그러니까 6월 이달, 6월 한 25일에서 7월 25일은 좀 골치가 아플 것이다. 어떤 사업 일 진행하는 데서 문서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일을 진행해서 좀 골치는 아플 것이다. 그러나 시간 잠깐만 지나면 오히려 한 달만 지나면 조금 좀 서서히 풀려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괜찮다. 그리고 양력으로 11월 달 같은 경우, 올해 11월 달 해 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상황 자체가 좀 활발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 상반기는 여튼 잘 보냈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열매를 좀 따는 시기니까 만약에 지금 창업을 한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오히려 양력으로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도 괜찮겠다. 그러나 운세 흐름은 사사분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라. 그러니까 양력으로 11월 달 이후에 운세를 더 맞추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그럼 내년 상반기랑 하반기 운세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42세, 42세 신의 대운이 들어오는데 이때 운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내년이 41세예요. 아직은 이 경술대운에 있다는 것이죠. 경술대운에 있고 아직은 대운의 흐름을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41세 이후에, 41세인 내년 이민년에는 이민년에는 이 사주가 활발합니다. 활동성이 많아져요. 움직임이 많아져요. 일단 저는 이 사주가 이민이 들어오면서 이로술 거래운 자체에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년은 뭐냐? 치고 나가라. 괜찮다. 괜찮습니다. 이 사주. 조금 치고 나가도 괜찮아. 여기 인신충 잡음이 일어난다 해도 결과는 뭐냐?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부터 내년 11월 사이에 이 사주는 운세 흐름에서 조금 괜찮다. 그러나 그 다음 개묘년이 조금 약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묘년에는 2023년도 이 개묘년에는 이런 때는 문서를 잡거나 아니면 이런 때는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2023년 개묘년 조금 소강세 때니까 엎드려 있으라. 그냥 내년 올 10월에서 내년은 바짝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절반으로만 가라.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가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가면서 신의 대운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운세 흐름 자체는 변화가 일어난다. 얘가 들어오면서 이 사주에서 얘는 일단 잡아제끼고 해가 들어오면서 정해가 들어오면서 천을기운을 들어오니까 업무 자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신 속에 술 속에서 신금하고 신금이 이 해 속에 있는 인수를 만남과 동시에 도세 주욱이 되니까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일이 잘 풀린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세가 도는 것이 이 해라는 글자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42세에서 52세 사이에 신이 도는 것, 신은 한 3년 정도죠. 42, 43, 44세까지는 좀 조금은 약해도 45세에서 52세 7년이라는 세월에는 이 해 속은 분명하게 이 사주에서는 대박이다. 괜찮다.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금 자체보다 이 신금 속에 신금이 바로 해두면 건축에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건축 설계 아니 건축 부동산에 관계된 거예요. 전기가 어차피 그쪽 분야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해수를 신금이 해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 사주는 대박을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나가라. 이 지금 전기에 관계된 사업은 괜찮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이 보일 때 이건 성공한다 아니면 이건 실패한다 이 사주를 좀 풀면은 올해 공부해보면 선명하게 글씨가 보입니다. 미래 이야기지만 진짜 미래 이야기지만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때 모든 것이 망하고 손해보겠구나 이런 것을 사주에서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주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올리면 당연히 당사자를 보고 부모님도 볼 것입니다. 저는 이 사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제야말로 이 사주가 좀 서서히 시작이 됐다. 그러나 2023년 개묘년, 2023년 갑진년 상반기까지만
개면년과 갑진년만 약간 소강상태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확장과 문서를 잡지 말고 투기투자를 하지 말고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내년 운세가 이렇다 이 사주를 설명했으니까 한번 사업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